자, 이번 시간에는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유니티 내에서 2D 프로그램 관련 전반적인 내용을 간략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좌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3D멘셔널 그 게임이 아니고 2D 게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강의 시간에 나눠드릴 교재는 지금 이 화면에 보시다시피 유니티 2D 게임 교육 월드 게임 기반 해갖고 이 자료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유니티 프로그램 2D 게임 만들기 이센셜 해갖고 작성한 내용이 되겠는데 챕터 1에서는 뭐 전반적인 교육 내용, 요 사이트에 들어있는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제가 강의 준비를 만들었는데 여러분들도 여기 이 오리지널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시고 따라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해봐도 될것 같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도를 하다가 잘안 되는 부분은 선생님 강의 시간에 질문하거나 또는 뭐 개인적으로 저한테 질문하면은 좀 선생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전반적인 내용은 뭐 유니티 설치서부터 그 다음에 뭐 게임 전반적인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뭐 2D 뭐 캐릭터 만드는 거, 피직스, 2D 쪽에 3D 쪽은 또 내일이나 모레, 내일 정도 뭐 오늘 2D 게임이 빠른 속도로 이제 여러분들이 강의를 이해를 하게 되면 내일은 이제 3D 게임 쪽으로 강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전반적인 모든 내용은 2D에서도 마찬가지고 콜리즌, 그다음에 이제 콜라이더 게임에서는 두 물체 간의 충돌, 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화면의 백그라운드 처리라든가, 그 다음에 뭐 타일링, 이미지 쪽에 타일링, 그 다음에 이제 레이어 개념, 브랜더, 전문적인 용어로는 브랜더라고 볼수 있는데, 레이어 개념은 이제 포토샵 같은 경우는 레이어죠. 그래서 어느 물체, 어느 화면, 화면을 구성하는 게 여러 가지의 화면들이 뭐 여섯 장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다든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레이어 개념으로 되어 있죠. 포토샵 디자인을 많이 해본 사람은 레이어 개념을 알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뭐 새가 있고, 백그라운드가 있으면, 백그라운드보다 요 새가 앞에, 그림 그릴 때 화면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새를 그려야 새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 레이어가, 백그라운드 배경 화면보다 요 레이어가 위에 있다든가, 요런 레이어 개념을 잘 해야 게임 화면이 잘 만들어져요. 그래서 올드 레이어. 그 다음에 이제 애니메이션. 이제 실제 게임 하면은 2D 애니메이션 굉장히 초보적인 애니메이션인데, 애니메이션 기법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코딩 하는 게임상의 코딩. 코딩은 여기서 C#,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갖고 이제 툴은 비주얼 스튜디오 갖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팀별 프로젝트 구상을 해서 요걸 좀 변형을 한번 해보시든가. 그 다음에 이제 크레이터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어떤 물체가 되겠어요. 그래서 요 크레이터 요런 여기서는 지금 박스가 이렇게 돼 있죠. 크레이터. 그 다음에 이제 게임 오브젝트 요러한 그 플레이어. 게임 오브젝트, 메인 게임 오브젝트의 듀플리케이트, 복제하는 거, 플립하는 거, 그 다음에 콜루틴 조금, 몬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의 뭐 이런 타겟 오브젝트라고 하는데, 자고 몬스터라고 게임에서는 많이 불려지는 거, 몬스터, 그 다음에 콜리즌, 충돌, 그 다음에 파티클 시스템, 충돌했을 때 효과를 주는 파티클 시스템, 그 다음 레벨 0, 레벨 1, 그 다음에 레벨에 따른
화면 바뀌어지는 거, scene progression,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내용으로 cinemotion, 카메라 컨트롤러, prefab, 뭐 이 정도 내용을 전반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한테 이 교재가 나눠 드릴 텐데, 이 교재가 대략 한 80페이지 정도 되네요. 그죠? 챕터 23, 프리펩까지 해서 한 30페이지. 파티클러 시스템.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자료를 제가 이제 나눠 드릴 예정이에요. 이 자료는 제가 이제 이 작업을 하면서 좀 요약한 내용을 기술해 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한번 전반적으로 레벨 제로, 그 다음에 전체적인 구성은 파일 빌드 세팅에서 여기에 레벨 제로 1, 원래는 제로 1만 있는데 제가 제로 레벨 2까지 해서 세 개의 씬을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고 그 다음에 게임을 진행하게 되면은 처음에 레벨 제로 씬을 갖고 이제 게임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플레이를 하면은 이 게임은 요 새가 요 크레이트라고 하는데 부딪혀 갖고 요 뭐 저건 본인 요 플레이어가 새죠. 요게 여기를 히팅하든가 또는 요게 떨어져서 요 몬스터를 이게 몬스터 크레이트 요 버드가 되겠는데 여기가 지금 서 있잖아요. 여기 기점으로 해서 요렇게 당겨 갖고 쏘면은 요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부딪혀 떨어져서 여기 맞았잖아요. 그러면 요게 이제 사라지고 다음 레벨로 간 겁니다. 레벨 1이 되겠죠. 그래서 같은 유형으로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요거 요렇게 되면은 요거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실패해요. 요 게임에서 뭐 이쪽에서 이렇게 가는 방향인데 그 내용은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프로그램 바꿔서 만들 수는 있죠. 그래서 다시 게임을 다시 시작해 갖고 다시 한번 여기서 물론 요 크레이트를 히팅해서 그게 떨어지는 거로 요걸 맞추는 게 뭐 더 게임 효과인데 자 레벨 1으로 바뀌었어요. 끝나고 자 이렇게 해서 요거가 직접 맞아도 됩니다. 몇 초 뒤에 다시 이렇게 오면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맞았으니까 요게 파티클 시스템이에요. 맞았다는 효과를 보여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갖고 이렇게 해서 여기 히팅됐잖아요. 크라이터 갖고 요 몬스터가 히팅돼도 죽어요. 그 다음에 레벨 0, 1, 2 이제 마지막 레벨 2까지 온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거 없애고 이게 이제 파티클 시스템 효과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히팅해서 이게 이렇게 해서 결국 여기 히팅 요 몬스터 히팅을 요거 직접 또는 요렇게 그래서 다시 원위치로 온 거예요. 레벨 제로로 다시 왔죠. 요러한 전반적인 게임 형태를 만들기까지 모든 그 기술들 프로그램 기법이라든가 유니티 사용하는 여러 기법들을 하루 이내 빨리 요걸 마스터하려고 이제 강좌를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첫날의 강좌는 요 전체적인 요 게임을 이해하고 강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레벨 제로에는 메인 카메라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배경 그 다음에 여기 레드버드가 요거고요. 그 다음에 서머 그라운드가 요거예요. 지금 요거 그 다음에 서머 백그라운드가 요게 되겠고 크레이트 1, 2, 3, 4 크레이트들 그 다음에 몬스터가 요게 그 다음에 레벨 컨트롤러는 엠프티 오브젝트로 사실 요 스크립트가 주요한 내용이 되겠어요. 자 스크립트는 나중에 또 만약에 먼저 설명한 스크립트는 여기에 있는 요 SN 밑에 스크립트 안에 요 레벨 컨트롤러 요 C샵 파일을 요 C샵 파일을 좀 레벨 컨트롤러 C샵 파일을 조금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이렇게 이것도 이 자료도 나중에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좀 관련해서 또 소개도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타겟 그룹, 요 타겟 그룹은 여기서 시네머신이라고 하는 새로운 카메라 기법을 사용해서, 요게 이제 뭐 버드하고 뭐 몬스터 또는 크리에이터 간의 화면이 잘 나타나도록, 여기서 움직이는 게 이제 뭐 버드가 움직이기도 하고 크리에이터가 움직이기도 하니까 그것들을 잘 화면에 담기 위한 카메라를 자동으로 이렇게 이동시켜서 그 카메라 화면 안에 버드하고 크리에이터들이 잘 화면에 잡히도록 하는 기법으로 시네머신. 시네머신은 사실 그 영화를 촬영할 때 카메라 기법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 내용이 여기하고 여기에 되겠습니다. 타겟 그룹, 시네머신 타겟 그룹, 그 다음에 시네머신 실제 카메라. 자, 요 내용도 이제 오늘 강좌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스크립트에는 이제 버드 쪽하고 볼드 쪽, 대략적으로 버드 쪽은 요렇게 대단히 뭐 길진 않아요. 코딩을 요 정도만 하면 됩니다. 요거 이제 요거 본격적으로 이제 강좌 시간에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레벨 컨트롤, 아까도 얘기했던 레벨 컨트롤로 관련 코딩 내용은 여기서부터 한 요 정도, 레벨 컨트롤 여기서부터 요 정도. 자세한 거는 또 강좌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몬스터 쪽에 또 몬스터 쪽에 코딩 내용, 이렇게 갖고, 자, 요 정도의 코딩 내용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은 아까 게임 봤죠? 그러한 모든 내용들이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게임 내용에서 중요한 게 두 물체 간에 부딪혔을 때 on collision enter. 근데 여기 2D 쪽 게임이기 때문에 2D가 더 들어간 거고, 이러한 것들을 좀 이해하면 됩니다. 이걸 강좌 시간에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만든 FreeFab이 이제 레드버드가 있겠고, 레드버드, 그 다음에 아트는 우리가 이제 임포팅 한 거예요. 임포팅. 선생님이 이거 다 만든 게 아니고, 우리 교재 맨 앞쪽에, 교재가 지금 닫혔나요? 교재가 지금 닫혔네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선생님이 요 링크 교육해서 교재, 네, 요 교재 앞부분, 요거 교재, 여러분들, 복사해서 나눠 드릴 텐데, 여기 파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되겠죠. 여기에 이제 요 웹사이트에서 다루면은 요 웹사이트 내에서 우리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임포팅 하면은 요 임포팅에서 여기 가져오게 되면 요 아트 폴더에 이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있게 돼요. 그럼 여기에는 이제 볼드 관련, 이렇게 레드 볼드, 그린 볼드, 여기 보이죠? 우측에 버드들, 눈 감은 버드, 이게 눈뜬 버드, 네? 버드. 그 다음에 이건 애니메이션, 이건 애니메이션이에요. 요거에서 요걸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날개짓을 하게 되겠죠? 이걸 왔다 갔다 빨리. 그래서 요렇게 하는 작업이 이제 여기에서 요렇게, 여길 여러분들 잘 보셨어요? 선생님
선생님이 마우스 보지 말고요. 그러면 애니메이션처럼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요 이제 애니메이션 쪽의 컨트롤러인데, 요 애니메이션 만드는 기법을 이제 또 우리가 배우게 될 예정이에요. 요쪽은 이제 뭐 그린 쪽 갖고 이렇게 애니메이션, 그린 버드 갖고, 레드 버드만 갖고 했어요. 막 그런 내용들, 인바이러먼트는 이제 뭐 서머 백그라운드, 서머 그라운드, 서머 그라운드, 서머 백그라운드, 그 다음에 몬스터 크로스드 오픈, 눈 입장에서 보면 돼요. 눈이 오픈, 눈이 크로스, 그 다음에 크레이트들, 그 다음에 UI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요걸 토대로 해서 요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플레이 해갖고 게임을 진행하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기점으로 해서 요렇게 드래깅을, 요게 요 반경이 요까지 요 범주 내에서 땡겨갖고 이렇게 히팅 하게 되면은 요게 이제 자연 무게에 의해서 이게 낙하가 돼요. 낙하되면서 몬스터를 히팅하게, 콜리전 부딪히게 되면은 요게 몬스터가 죽게 되는 거죠. 요게 게임이 되겠어요. 물론 새가 직접 가서 부딪혀갖고 요거하고 부딪혀서 콜라이전이 생겨서 요게 죽을 수도 있어요. 새가 지금 이렇게 높이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쭉 다시 떨어지고 있죠. 자유낙하에서 이렇게 다시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직접 맞아서 죽을 수도 있죠. 그럼 레벨이 0에서 1로 이렇게 바뀝니다. 레벨 1의 요렇게 구성이 이렇게 이게 자동으로 만들어진 거, 레벨 1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게임이 이제 다음 레벨로. 그러니까 여기에 레벨 1 이렇게 써주면 더 좋은데, 여기에서는 요 내용은 아직 구현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 여기 이제 레벨 1이다. 스코어는 얼마. 이렇게 해야 뭐 조금 더 재밌겠죠. 그 다음에 뭔가 심심하죠. 음향이 빠졌어요. 그래요. 음향. 오디오가 없어서 좀 싱겁죠. 다소. 이제 그런 것들을 추가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을 듯 해요. 아이고, 그래서 요거 두 번째 거 죽이기가 지금 힘들어졌어요. 그럼 게임이 실패가 된 거예요. 다시 하고. 요런 식의 게임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만든 것은 레벨 1, 2 정도. 제로 1. 요게 제로 게임이고요. 제로, 그 다음에 레벨 1. 요 다행히 죽었네요. 요거는 직접 맞아서 이렇게. 그래서 레벨 1에서 2로 이제. 그러면 이제 요게 마지막, 저 같은 경우는 마지막 레벨이에요. 아이고. 자, 그래서 다시 죽었죠? 그런 레벨, 다시 이제 처음 레벨로 다시 돌아오고. 요러한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에는 게임의 전반적인 요소들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오디오하고 여기 레벨에 글자 쓰는 것들이 좀 빠져 있는데, 그런 것들은 나름대로 이제, 별도 시간에 또 여러분들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 게임을, 선생님이 강좌로, 여러분들한테 전반적인 요 게임 정도 만드는 기법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자, 다음 동영상 강좌 때 만나기로 하고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